지금 만드는 건 비빔밥 20인분량이니 참고해서 만들어주세요. 소고기의 핏물을 꼭 제거해주셔야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. 소고기 600g과 설탕 3큰술, 맛술 3큰술, 간장 3큰술, 참기름 3큰술, 후추 톡톡 뿌려서 잘 섞어주세요. 팬에 식용유 5큰술 정도 둘러주고 다진 당근 3분의 1개, 다진 양파 1개, 다진 대파 1대를 넣고 다져서 슬퍼하고 있는 저에게 힘내라고 좋아요 한번 눌러준 후 잘 볶아줍니다. 야채가 익으면 고기를 넣고 센불로 볶아 익혀주고 고추장 600g 넣어 중약불로 5분간 볶아줍니다. 물기가 약간 있어야 나중에 비벼먹기 좋기 때문에 물 100ml를 넣어주세요. 이때 고추장이 용암처럼 끓어오르면 튀기 때문에 조심하세요. 불을 끄고 올리고당 4큰술을 넣어 윤기와 단맛을 좀 주겠습니다. 반찬통에 덜어두고 간단하게 비벼먹거나 상추에 올려 싸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. 맛있는 식사하세요.